요즘 뉴스에서 IS 그쵸?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잔혹한 또는 무지막지한 그런 단체로 이제 국가라고 말할 수 있죠. 국가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근데 IS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9.11 테러부터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 전까지 가면 너무 이야기가 긴것 같고요. 9.11 사건이 나고 나서 미국과 또 우리 서구 세계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슬람 세계, 어떻게 보면 테러와의 전쟁은 이슬람권과의 전쟁처럼 시작이 됐습니다. 아프간 전쟁으로 사실은 끝날 줄 알았는데 이라크로 갑자기 전쟁이 확전이 됐죠. 미국은 대량 무기, 대량 살상 무기를 찾는다는 미명하에 했지만 실제로는 석유 통제권, 중동에 이라크를 점령하면 석유 통제권을 발휘할 수 있고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라크에 침공하게 됐고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평화로울 줄 알았어요. 다 이제 통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미국의 전략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상황들이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이라크의 새로운 정부가 수니파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돼요. 사실 후세인 때에는 시아파들이 정권을 잡았었거든요. 이라크의 인구비를 보면 후세인 때는 약 30%인 수니파가 정권을 잡았다면 지금은 70%인 시아파가 잡고 있습니다. 네, 이 시아파 수니파의 갈등이 사실은 핵심에 있습니다. 미국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시아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 시아파가 과거에 자신들을 압박했던 또 핍박했던 수니파들을 복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세인을 따랐던 그 수니파들은 갑자기 하루 만에 이제 정권 권력을 다 잃고 핍박당하는 입장에 서게 됐죠. 그리고 나서는 저항하기 위해서 내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2006년, 7년 이라크는 거의 내전 상태로 들어갑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부시 대통령이 증파, 그러니까 군대를 더 보내야겠다. 그래서 2007년, 8년에 미군이 이라크에 약 14만 명이 주둔을 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예. 그러면 이라크가 좀 이렇게 잠잠해지게 됐죠.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전략을 핀게 그동안 순위파를 굉장히 억압했었는데 미국이 순위파, 미군들이 순위파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후세인 쪽이었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서 왜냐면 보호해줘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이 내전이 끝나지 않으니까 이라크 정부군이 이들을 학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면서 스스로 자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라크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무장조직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한 2년, 3년은 잘 그러면서 공존하는 그런 형태로 이라크가 잠잠하게 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알카에다가 이라크의 알카에다 조직이 있었거든요. 거의 이제 힘을 못 썼고 이라크 사람들도 알카에다가 자기네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종파 분쟁을 일으켜서 이라크를 혼돈으로 몰아간다는 것을 이라크 국민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안타까운 건 사실은 이제 이라크가 그렇게 쭉 안정이 됐으면 지금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미군이 2011년 12월에 철수를 하게 됩니다. 오바마 새로운 정부가 미군을 다 빼죠. 그러면서 이 소수인 순위파를 보호해 줄수 있는 세력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라크 정부군에 의해서 또는 시아파 민병대에 의해서 순위파들이 학살당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순위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저항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손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알카에다 조직이 이들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순위파들을 자기 편으로 다 끌어들이기 시작했죠. 근데 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010년에 우리가 잘 아는 튀니지에서 시작하는 아랍의 봄, 자스민 혁명이 일어나죠. 중동 전체가 막 독재자들이 다 무너지고 혼돈에 빠지게 되는데요. 시리아가 내전으로 들어갑니다. 2011년에. 그러면서 알카에다에서는 2011년이 분기점이 되는데요. 시리아에서는 분쟁을 조장하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엄청 키웠고요. 반대로 이라크 쪽에서는 미군이 철수하면서 공백이 싹 생겼잖아요. 순위파, 이 억압당하는 순위파를 자기 편으로 싹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자기 지지 세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알카에다 조직이.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IS를 이루고 있는 핵심 그룹은 후세인 대통령 시절의 군 장교들. 사실 지금 알 바그다디라는 이 지도자를 따르는 리더십의 3분의 1이 후세인 대통령의 장교들 또는 장군들입니다. 군사 작전을 필줄 아는 사람들이죠. 또 다른 그룹은 바로 이제 이라크의 수니파 억압당했던 지금 그리고 또한 그룹은 시리아의 수니파입니다. 그래서 수니파의 연합이라고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를 겁니다. 시리아 쪽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시리아를 다스리고 있었던 건 사실은 굉장히 그 작은 소수파인 알라위파라는 이 파는 또 시아파의 한 분파입니다. 그래서 독재자 우리 그
독재자에 의해서 이제 통치를 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수파인 순위파가 도리어 억압당하는 그러면서 내전을 통해 들고 일어났는데 이 다수파를 이 다수인 순위파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IS가 포섭을 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시아파에 대항하는 순위파의 연맹체라고 IS를 이해하시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연구하고 또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IS를 이끄는 리더십입니다. 사실은 조직의 리더십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운명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도 리더가 중요하잖아요. 중동을 보면 후세인도 굉장히 탁월한 독재자였습니다. 탁월하다는 의미는 통치를 나름 잘했다는 거죠. 그러나 야망 때문에 결국은 폭삭 망했죠. 이라크가 19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그냥 나라가 지도자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운명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IS의 지도자 알 바그다디라는 사람을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보다 젊습니다. 1971년생이에요. 저랑 몇 년 차이 안 나요. 네, 화면에는 굉장히 이렇게 늙어 보이는데 중동 사람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해서.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등장했던 테러리스트들의 리더들은요. 사실은 좀 단순 무식 과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알 바그다디라는 사람은 바그다드에 있는 이슬람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이슬람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법학자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엘리트고요. 그리고 대의 명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민심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를 아는 그 전략을 발휘를 해요. 이 사람이 미군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났을 때 사실은 이라크에 유일신과 성전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알카에다의 이라크 지부였어요. 이 단체에서 사실 김선희 씨를 참수해서 죽이거든요. 그때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이 사람이 크게 테러에 가담했던 사람은 아닌데 결국은 미군에 잡혀서 약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년 이상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서 2010년부터 이 IS, 이 조직의 리더로 부상합니다.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신비주의 전략을 씁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를 감추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신비주의를 내부적으로는 실용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굉장히 잘 다듬어요. 그리고 이 순위파, 그동안 시아파에 의해서 억압당했던 순위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또 전략을 쓰는 건 뭐냐면 시리아가 내전에 빠졌을 때 자기 부하를 시리아로 보냅니다. 가장 오른팔을. 그리고 거기다 알 누스라 전선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요. 지금 시리아의 내전 상태에 있는 각 그 작은 무장 조직들을 다 흡수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직접 시리아로 쳐들어가서 라카라는 도시를 점령하고 그 흡수했던 조직들을 다 자기 부하로 만들고 그리고 이라크 또 모술까지 점령하고 나서는 IS라는 국가를 선포하게 되죠. 흥미로운 사실은 그 IS를 선포한 이후에 이 IS가 알카에다 조직과 결별을 서로 선언합니다. 더 이상 알카에다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알카에다 조직은 무장 조직, 그냥 테러 단체일 뿐이지만 우리는 국가다. 우리는 과거 이슬람 제국이 펼쳤던 그 영토를 회복해보겠다. 그래서 과거 순위파에 의해서 사실은 아바스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인도 한 북부까지, 서쪽으로는 스페인까지 이슬람 제국이 번성했던 때를 추억하면서 그 제국을, 칼리파 제국을 다시 한번 회복해보겠다. 굉장한 비전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서구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영국과 프랑스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동의 지도를 다 만들어버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라크와 시리아 또 레바논 이 지도는 영국과 프랑스가 그어놓은 국경선입니다. 근데 IS는 이걸 무시하겠다라는 거예요. 1916년에 그려진 이 모든 국경선을 다 없애고 우리 아랍 사람들에 의한 그다음에 이슬람에 의한 또 순위파에 의한 나라를 만들어보겠다. 이게 IS의 대의 명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동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시리아나 또 이라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그동안 독재자들에 의해서 눌렸던 것을 한번 표출해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 서구에 그래서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 의해 자기 민족에 의해서 국가를 만들어보겠다. 사실은 굉장한 야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서 IS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테러 조직이 아니라
중동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꿈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다는 게 위험한 요소고요. 물론 굉장한 폭압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법에 의해서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혼자 외출 못하고 다 뒤집어 써야 되고 남자들도 굉장히 이제 이슬람 법에 의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받았던 어떻게 보면 독재자나 또는 시아파 정부에 의해서 받았던 억압에 비하면 이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네들의 힘을 결집해서 서구에 대항해서 싸우고 보겠다. 한 가지 저희가 좀 유념해 봐야 될 거는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미국이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했죠. 침공 직전에 중동 사람들은 벌벌 떨었어요. 너무 무기가 무섭고. 근데 또 다시 미군이 또 공격을 하고 또 여러 차례 공격을 하면서 지금은 뭐 속된 말로 약발이 떨어졌어요. 이골이 났구나. 이골이 났어요. 이제. 네, 그렇게 당해봤기 때문에 뭐 그러잖아요. 한 대 맞을 때는 무섭죠. 두 대 맞을 때는 괜찮네. 세 대 맞으면 이제 악이 올라와서 어떻게 칠 테면 쳐봐라. 예, 네. 칠 테면 쳐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중동의 IS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심리로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시아파의 싸움인데 이란이 종주국이에요. 이란이 뒤에서 이라크 정부군을 돕고 있고 그리고 이 세력과 싸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IS가 점령한 영토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 크기가요, 우리 한반도 거의 두 배 가까운 땅덩어리고요. 그냥 저희는 폭력 조직 그런 느낌으로만 예.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예, 조직이 지금 한 2년 이상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지배하에 있는 인구가 약 800만 정도 됩니다. 좀 우리가 우려되는 건 거기에 가담하고 있는 외국 용병들이에요. 최근에 우리 한국 고등학생 한 명 정말 네네. 너무 몰라서 무지해서 들어갔는데요. 살아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 2만 명의 외국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려하는 사항은 특별히 이 주변국 사우디에서 자원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사우디 사람들이 요르단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튀니지에서 수천 명의 이 IS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런가? 순위파에 대한 자기가 다 순위파들이거든요. 전 세계의 85%가 순위파입니다. 이들이 자기들이 순위파에 의한 제국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야망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죠. 그래서 현재 최근에 불과 한 2주 전이죠. 그 티그리트라는 도시를 이라크 정부군이 탈환을 했습니다. 불과 20만밖에 안 되는 도시인데요. 한 달 동안 싸웠습니다. 그만큼 IS가 강력하게 저항을 했는데요. 안타까운 거는 이라크 정부군과 시아파 민병대, 이란까지 이 IS하고 싸운 거예요. 3대 1로 싸운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한 달 만에 점령해 놓고는 뭐 했냐면 약탈을 했습니다. 도시를. 이라크 정부군이. 이게 왜냐면 그 티그리트라는 도시가 후세인 대통령의 고향이었고요. 순위파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정부군이 가서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약탈을 해 버리는 거예요. 민심이 이라크 정부군의 민심이 가지 않죠. 도리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IS에 더 힘을 쏟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민심을 뺏기는 거예요. 미국도 사실은 비행기로 이렇게 폭격은 할 수 있지만 군대를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라크에 14만 명의 군대를 한꺼번에 보냈던 미국이에요. 더 이상 미국 내에서 지상군을 보내는 거에 대한 그렇죠. 5천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미군이. 뭐 한두 명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유가족만 생각해도. 그리고 돈도 엄청 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한 1년 반, 2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임기가 얼마 반도 안 남았는데 전쟁을 그렇게 벌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이란하고 핵 협상을 지금 하면서 어떻게든 이 IS를 고립시키면서 전략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좀 중요시 볼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쿠르드족입니다. 이 IS의 전쟁에서 쿠르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특별히 티그리트 전투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모술 전투로 넘어갈 거예요. 모술은 성경에서 니느웨라고 불렸던 도시입니다. 우리 다 아시죠? 예, 요나가. 예, 요나가 갔던 하루만에 그렇죠? 도시를 획기시켰던 그 도시가 바로 어디라고요? 모술입니다. 모술. 그 도시가 지금 IS의 점령하에 지금 1년 가까이 있는데요. 안타까운 거 하나는 이 모술에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니느웨 지역이 그 인근 지역이 아랍 특히 이라크 크리스찬들의 거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IS가 교회 다 부시고 크리스찬들 죽이고 뺏고
왜냐하면 IS라는 이 국가는 이슬람 순위파 외에 나머지는 다 죽이든지 개종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잔혹한,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잔혹하지만 자기 순위파 사람들은 철저히 보호하는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순위파들의 결집을 만들어내곤 있죠. 그러나 반대로 기독교인들이나 소수종파 이들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이라크가 특별히 이 모술 전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IS의 향방이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IS가 티그리트를 뺏겼거든요. 이라크에서. 근데 반대로 시리아 쪽에서는 영토를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 정부는요, 다마스커스를 빼고는 거의 통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들을 IS가 계속 점령해 나가서 거의 지중해까지, 그 라타키아라는 지방인데요, 거기까지 거의 이제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시리아 영토의 거의 절반 이상, 거의 60%를 IS가 점령을 해버리고 이라크에서는 거의 3분의 1, 그 영토가 한반도의 거의 두 배 크기인 거예요. 예, 물론 이제 황무지가 훨씬 많습니다. 유전도 많이 갖고 있고. 사실은 IS를 제압하려면 무기가 아니라, 여러분 전쟁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지 월급도 주고 그치, 무기도 사고. IS는 어디서 돈을 가지고 올까요? 석유를 파나요? 그렇죠. 그럼 석유는 누가 다 주죠? 아, 예. 그러네. 그렇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IS의 석유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건 터키입니다. 아. 예, 다 밀거래로. 왜냐하면 제가 이라크에 있을 때 1리터에요. 100원도 안 했어요. 80원 하더라고요. 기름이. 진짜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라크를 놓고 날린 겁니다. 근데 터키는요, 석유 1리터에 2,000원이 넘어요. 한국보다 훨씬 비쌉니다. 겉으로는 이제 미국에 협조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전쟁을 통해서 가장 이익을 얻고 있는 건 터키입니다. 석유를 다 사들이고 있고, 또 쿠르드도 겉으로 싸우는 척하지만 물 밑으로 서로 많은 거래가 있고요. 또 돈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석유 판 돈만으로는 유지를 못합니다, IS가. 근데 흥미로운 거 하나는 아랍 국가들, 특별히 사우디, 카타르, 또 요르단 이런 국가들이요, 대외적으로는 미국 편이기 때문에 그 왕정들이 다 미국에 협조하는 듯한 보입니다. 복격도 막 하고, 그러나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에요. 사실은 이 정부들의 왕정들이 오래됐는데요, 국민들과 이 지도자들하고 갭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왕정이었기 때문에 왕족들은 잘 살아요. 근데 국민들은 못 살아요. 석유 판돈 갖고 다 왕족들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IS에 가서 전사로 가담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돈 있는 사람들이 IS를 군자금을 대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순위파기 때문에. 예, 같은 순위파라는 이 연합이요, 굉장히 끈끈합니다. 그래서 카타르에서 많은 돈을 이 IS에 군자금을 대주고 있고, 물밑으로. 이거를 못 막는 거예요, 미국이. 그리고 왕정들도 함부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IS가 앞으로 오래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라크에서는 조금 세력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시리아 쪽으로 더 확장을 하고, 왜냐면 미국이 시리아 쪽으로 적극적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IS를 공격하고 있는, 싸우고 있는 주 세력은 이라크 정부군하고 그 다음에 시아파 민병대, 또 이란. 이건 뭐 확인할 길이 없지만 거의 한 2-3만 명의 이란군이 지금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군대가, 시아파 군대가 시리아까지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시리아는 대부분이 다 순위파기 때문에. 그래서 이라크의 자기 시아파 어느 영토까지밖에, 아마 모술을 회복하면 거의 이상 더 이상 진격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IS가 모술을 점령하고 있는 나머지 지역을 지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저는 사실은 더 우려를 하는 건 시아파와 순위파의 이 싸움이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예멘에서 내전이 일어난 거 혹시 들으셨나요? 뉴스에 막 예멘에 전쟁이 났어요. 대통령이 저희는 들어도 이게 연결이 되면 팍 들어올 텐데 그냥 예, 뭐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됐어요. 사우디를 이제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사우디 네. 북쪽에서 IS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고요. 사우디 남쪽에 예멘이라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예, 예멘에는요 3천만의 인구가 있는데 약 60%는 순위파고요. 40%는 시아파인데요. 6대 4죠. 근데 시아파가 들고 일어났어요. 이 시아파는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반군이 거의 다 점령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우디예요. 사우디가 시아파가 밑에 자기 남쪽에 와 있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5만 대군을 국경으로 배치하고요. 사우디 공군이 예멘 공항과
국제공항과 왕궁을 대통령궁을 폭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멘이 지금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를 중심으로 북쪽에서는 IS가 전쟁하고 있고 남쪽에서는 예멘이 지금 내전. 중동이 사실은 지금 불바다로 가고 있고 이게 시아파 순위파의 내전이 점점 확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바레인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바레인은 걸프만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근데 70%가 시아파고 소수파가 정권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자스민 혁명 났을 때 거기에서도 막 그 혁명이 일어날 뻔했거든요. 근데 사우디가 군대를 보내서 진압을 해버렸어요. 바레인도 사실은 잠재적 위험이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는 레바논입니다. 레바논도 국민의 40%가 시아파인데요. 또 순위파와 시아파, 또 기독교 이 3종파의 싸움이 레바논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IS의 이 싸움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장 어떤 테러 단체의 싸움 수준이 아니고 지금은 국가 대 국가 싸움, 그리고 국가들이 연합해서 싸우는 싸움, 그리고 더 큰 거는 시아파와 순위파의 이슬람 세계의 가장 큰 두 종파가 싸우고 있는 종교 전쟁화 되고 있고요. 우려가 되는 건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반응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미국이 이 전쟁에서 지금 얻는 게 별로 없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감소되고 있고 더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 전쟁이 더 많은 혼돈으로 절대 강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불이 마치 산불이 번지듯이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번져질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사실 고통당하는 건 여인들과 아이들이죠. 그렇죠? 남자들이 싸우지 여자들이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요. 시리아 같은 경우는 인구의 절반, 1100만이 난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죽는 사람의 숫자는요, 파악이 안 됩니다. 시리아는 약 20만 이상이 죽었을 것으로 최근 자료는 22만까지 카운팅을 하는데 확인할 길이 없죠. 예, 그리고 이라크도 생각해 보십시오. 91년에 걸프전 했죠. 아니, 그 전부터 생각하면 이란 이라크 전쟁 8년 했죠. 91년에 전쟁 했죠. 2003년에 이라크 전쟁 했죠. 그리고 2006년에 내전 했죠. 지금 또 IS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긋지긋하죠. 네. 네. 제가 바그다드에 있을 때 만났던 친구들 보면 예를 들자면 80년생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8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까지 오직 전쟁밖에 본 게 없어요.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는 거예요. 쓸 줄 아는 거 총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라크 사람들 만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좋습니다. 어르신들은요 60년대 70년대 이라크에서 교육받았던 분들은요 영어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젊은 애들은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전쟁 속에서 국가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희망이 없고 오직 할 줄 아는 건 싸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세대가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전멸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라크만 그러느냐 지금 시리아도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IS를 보면서 또 IS 전쟁을 보면서 이라크 시리아 두 나라가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망하는 상태가 된 거고요. 아마도 시리아는 굉장히 쪼그라들어서 작아질 거고 IS라는 국가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라크는 삼국지처럼 IS와 그다음에 이라크 정부군, 시아파 정부군, 쿠르드 삼국지처럼 나라가 쪼개질 가능성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제가 이 시간에 뭐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중동의 이런 전쟁을 보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단순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이슬람 내부에서의 종파 간의 싸움이라는 성격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